무슨 요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정말 와이셔 유리비는 놀라워요. 진짜 재밌어요. 세상이 이런 걸 처음이라니까요. 세상에 안 써봐도 다 알 수가 있어. YJ 요요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YJ 요요 클럽 윤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요는요, 레인플라이 7075라는 요요 엠파이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요요입니다. 레인플라이 시리즈가 원래 요요 엠파이어의 첫 번째 아우터 바이메탈 요요인데요. 자, 이번에 엠파이어가 1년 동안 거의 공백을 갔다가 갑자기 기존의 요요를 대량으로 개량을 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모델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 한번 스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요, 직경이 56mm입니다. 네, 직경 56mm에 그리고 폭은 43, 그리고 무게가 64g이에요. 네, 기존 레인플라이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진 모델인데요. 자, 외형은 기존 레인플라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가운데 바디가요, 7075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60 바디였는데 7075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은 보통 7075에 어노다이징을 입혔을 때 색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탁해져요. 자, 그런데 엠파이어는 대체 요요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70으로 몸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쨍한 느낌의 이제 그런 그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레인플라이 7075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그죠? 그 기존 레인플라이도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우터 림을 지금부터 보시게 되면 아우터 림이 뾰족하게 깎여 있어요. 그죠? 네, 기존에 비해서 상당하게 바깥으로 밀려나온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림 이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잘 개량이 돼서 나온 모델이에요. 자, 한번 슬립감이라든지 기술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이라든지 한번 지금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던졌을 때요. 네, 던졌을 때 회전력, 묵직함은 기존 레인플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아우터 림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묵직함은 비슷해요. 던졌을 때 묵직함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할 때 그런 움직임, 지금부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콤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를 하게 되면요, 보이시나요? 네, 엄청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존 레인플라이가 굉장히 좀 무겁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싹 다 개량한 버전이 바로 이 레인플라이 7075 버전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콤보를 제가 생각보다 길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느낌도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빨리 되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호리젠탈도 길어요. 훨씬 길어졌어요. 보이세요? 네, 호리젠탈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 슬립할 때 자, 그라인드가 이제 보시면은 우와, 그라인드가 이렇게나 오래 버팁니다. 네, 굉장히 지금 되게 잘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핑거팁 라인이 없어졌어요. 기존 레인플라이에는 핑거팁 라인이 있었지만 이번 레인플라이 7075에는 핑거팁 라인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네,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잘 뺀 것 같아요. 자, 이번 레인플라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기용으로 쓸 수 있게 나온 잘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그리고 정밀도가 다른 요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엠파이어의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던졌을 때 진짜 이제 딱 요요가 하나로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별다른 그런 진동감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시는 기본 떨림 문제, 네, 그것도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돼요. 던졌을 때 아우터 바이메탈 림이 좀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던졌을 땐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대면은 이렇게 되면은 떨림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떨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떨림이 없는 이제 그런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입니다.
레인플라이에 비해서 확실히 그 레인플라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군더더기는 빼고 경기용으로 중무장한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플라이 707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수고 지낼래